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 말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말세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는 자연재해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말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핵전쟁 또는 식량난, 인구폭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이 지구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지구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그래서 끝이 나는 그러한 말세를 말합니다. 하나가 발달하면은 하나의 새로운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좋아하고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게 됐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한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은 하나는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의 과학을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그 어머니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걸 마구잡이로 이제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과학 문명 때문에 심각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안 좋다고 안 좋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현재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세관입니다. 서로 다른 말세입니다. 하나는 인간에 의한 말세고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세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이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세에도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성경적인 말세에도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입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시작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동차를 우리가 처음에 새 차를 만들어 사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차는 더 이상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져서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 하루만큼, 삶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하루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좋은 말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특별히 택하셔서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성경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말세를 준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일곱 교회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60마일 더 올라간 그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고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리워졌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282년 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여럿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때 생겨난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있는데 아탈루스라고 하는 이 버가모의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버가모 왕국은 바로 로마에 합병이 되도록 합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유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아탈루스 왕이 기원전 133년에 죽은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왕국이 아니라 도시로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버가모 시로서 계속해서 진해져 내려왔는데, 최근에 약 100년간에 걸쳐서 이 고고학자들이 버가모 그 도시를 발굴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그 발굴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대단히 큰 도시였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있었고, 이미 2000년 전에 20만 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가지고 있었던 도서관이 그때 세워져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20만 권의 책을 가진 도서관 할 정도면 엄청난 도서관입니다. 엄청난 도서관이에요. 옛날 그 역사에 보면은 그 당시 유명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버가모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베소와 서머나가 상업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상 종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 도시였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버가모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로마 총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한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버가모는 우상이 심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아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죽음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우리 가이사 황제의 길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위협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총독이 그 권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총독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검은 인간의 생명만, 육적인 생명만을 쪼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의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그 검과 말씀의 검과 이 로마 총독이 사용하던 말씀 그 검하고는 전혀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역사 속에 보면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야망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를 완전히 지배했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총과 칼이라는 거예요. 총과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세계를 완전하게 정복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말씀의 검, 바로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칼, 총칼과 바로 이 복음, 사랑과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복음이 강하죠. 사람들은 총과 칼을 두려워하지만 실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총, 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심령, 관절,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 말씀의 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검, 복음의 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몸과 영혼까지 그리고 우리 중심 생각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은 이러한 무서운 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총과 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꿈을 불태웠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마지막 엘바에서 귀향살이를 하다가 죽으면서 그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나는 총과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꿈을 가졌지만은 유럽도 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총과 칼이 아닌 사랑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으니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과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무서운 영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검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까지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다고 말. 이러한 말씀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이 생각,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생각을 모르고 저는 여러분이 생각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낱낱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말하는 에디슨이 토마스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한 다음에 실험을 하죠. 성공을 했어요. 자기가 녹음한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굉장히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에디슨은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부족한 내가 만든 이것도 내 목소리를 그대로 다 녹음을 하는데 천국에 있는 생명체계는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말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기쁨에 앞서 그는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을, 우리 행동을,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선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430년 동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방에서 이토록 고생을 당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몰래 도망하던 요나를 지켜보셨어요. 아니 아내와 삽비라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던 가론유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이라면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아 주님은 이제 내게서 멀리 떠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아직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 적당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요. 응답 없는 기도가 주님이 아신다는 버가모의 환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우상들이 총집합소와 같은 곳입니다. 총집합소. 신중의 신이라고 믿던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 시랍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많이 있죠. 신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최고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그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죠. 이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187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그 제우스 신전이 그 제단 큰 제단을 거기서 발굴해가지고 그걸 지금 저 독일이 그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 지금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아에스클라우피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는 무엇을 숭배했느냐 뱀을 숭배했습니다. 뱀 이게 우상 종교들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쪽에 가면은 그 불교가 굉장히 성행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거기 가보면요, 이 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부처가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것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걸 모르죠, 사람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독선이라고 그래요. 어디 기독교만이 참 종교냐?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다 똑같은 종교 천만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예? 저러분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같은 이씨라고 다 똑같습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고 해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류가 다 똑같을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어떤 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 가난한 살림 중에서도 교회 헌금을 낸다고 자기 누나와 싸우다가 자기 네 살 위의 누나인 뺨을 치고 누나는 미쳤다고 이러면서 집을 뛰쳐나간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애들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니까 그 아이가 예수 좋아하네.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래 나도 너만 할 때는 다 그런 말 했단다. 모를 때는 용감합니다. 그렇죠? 모를 때는 용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 구역의 구역장으로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정명옥 집사님이라고 그 평화시장입니까? 거기서 이제 옷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저보고 한번 얘기하는 저는 제 오빠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오빠의, 오빠한테 직접 대놓고 오빠는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왜?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자기 그 말을 자기 오빠에게다 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제일 먼저 오빠한테 가서 회개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했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 오시기 전에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야, 미제는 다 좋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미국이 어디, 어떻게 생긴 나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참 큰 나라로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모를 때는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를 때는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런 말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말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어딨냐? 우리 이상우 집사님 그러셨다. 할머니 사탕 갑니다.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지나간 모든 죄는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 너희 과거를,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신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인간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 이 많은 세상의 각종 신전들이 그 버가모시에 꽉 들어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도시예요. 우상도시. 게다가 주전 29년에 가이사가 그곳에 황제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핍박하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비하면은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다 그래요. 아무리 편하면 편할수록 또 편한 대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은 또 어려운 대로 편한 것이 있고 편하면 편한 대로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살이는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정말 감사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힘들다, 정말 지루하다, 짜증난다, 불평을 하고 살아가느냐. 전혀 다르죠. 이러한 우상 도시 속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지금 이 시간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을 보고 격려해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그 천국의 그 선진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켜보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잘한다.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할 때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그 가마솥 같은 큰 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뚜껑을 닫고 밑에서 불을 뗐어요. 물도 없이 그냥 그 가마솥에 넣고 밑에서 불을 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돼 세계를 우리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알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다면 이게 불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게 잡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는 이런 절대적인 각오를 가지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의 이름을 놓으면 죽을 줄 알고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놓으면, 이 믿음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하죠. 사실 못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명예, 권력, 물질, 지식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믿음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세상의 것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 뜬구름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들 말해요. 레이건 대통령 보세요.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지금 뭐 치매증이라 그러죠? 알츠하이머. 그 권력 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백악관에 살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뭘 붙들고 삽니까? 여러분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엄청난 밖의 수도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주의 이름 이거 붙든 거 놓으면 죽을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거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여기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끝까지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꾸준히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한 것이 바로 참믿음이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원합니다. 비가 와도 변하지 않고 눈이 와도 변하지 않고 바람이 와도 불어도 변하지 않고 이거 꾸준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여담입니다만 우리 그 고향교회에서 신앙상을 갖춘 우리 이제 5년 선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새해 딱 시작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맡겨놓으면 한 4월 5월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4월 5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러더니 결국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교도소에 가서 또 몇 달 생활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저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목사 나 그래도 천국은 간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인가? 아,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믿음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항상 천국 간다는 거. 나중에 봐야겠죠. 여러분, 믿음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 그런 말 하죠. 냄비 신앙이 있고 뭐 가마솥 신앙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가마솥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 예, 여러분. 꾸준한 게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 변함이 없는 그 믿음,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책망을 살펴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죠.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광야에서 모압왕 요르단이죠.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물질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에서 실패하자 그 다음에 모압 여자들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기서 행음죄, 간음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한 그런 아주 참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를 칼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하십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드신 예수님의 심판. 그것과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으면 죽을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의 백성들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갖다 뿌린 농부와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 교회죠, 교회. 그죠? 분명히 좋은 씨를 주인이 뿌렸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아 주인님 우리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 원수들이 사탄들이 와서 뿌리고 갔나 보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서 뽑아낼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고 알곡 다칠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고 추수 때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고.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 악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알곡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가라지는 가다 뿌려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님이 창고에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 그러한 섭리,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악이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탄의 역사, 그런 가라지가 바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에도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사명 외에도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킬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갖다 우리 교회에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가 없다 말입니다. 가라지가 한번 뿌려져 보세요. 가라지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교회 시끄럽습니다. 참 뭐 교회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저는 별의별 장면을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딪힘이 없이 편히 살려면은 세상의 모든 풍습이나 흐름에 따르면 되죠.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 불편함이 없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세상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긴장관계.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신앙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긴장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부딪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세상과의 부딪힘이 없습니까?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세상과의 부딪힘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렇게 못하죠. 물 가는 대로 둥실둥실 떠내려가요. 그 다음에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합니다. 초대교회 때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던 이단 사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순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게 중요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통에서 벗어난 그런 비진리죠. 비정통이죠.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죠. 확실히 믿어야죠. 정통으로 믿어야 합니다. 뭐 이거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이적 빼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빼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거 빼고 뭐 오병이어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남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그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싱크리티즘이라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우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 극에 도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아합왕 때입니다. 아합왕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지금도 느낄 수가 있어요. 갈멜산에 가면 큰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들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발로 이렇게 밟고 이렇게 내리치는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 혼합주의예요.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요것도 반 요것도 반 네, 믹스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진노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혼합주의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순수한 신앙인이 돼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깨끗이 걸러진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권면을 봅니다.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 가슴을 치며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성만 하지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끝나버려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회개가 두 사람을 그렇게 다른 길로 인도했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회개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영육관을 죄를 회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발람 선지자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회개치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양식이죠. 임시 양식입니다. 법궤 속에 들어있었어요. 법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 이것이 법궤 속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굉장히 아주 그냥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법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다가 느보산,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 어디에다가 감춰놓았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면은 그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있다 가지고 있다 그 에레미야가 감춰놓은 그 법궤를 찾을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그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양식입니다. 영원한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산 떡이니 그랬죠. 산 떡이니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 그 다음에 보면 신도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중심 단어 중에 이 시다는 단어와 새롭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다고 하는 것은 무죄,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은 죄가 없는 신천국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천국이고 그 다음에 새롭다. 그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성결하게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시다는 것과 새롭다고 하는 그 단어가 계시록 보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법정에서 옛날에 신돌이 자주 사용됐는데 법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언할 때 이 신돌을 주었습니다. 아, 당신은 죄가 없다. 석방.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자기 약혼자에게 신도를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폐물과 같은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돌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풍습을 연상시켜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크리스천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것은 귀신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능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까? 막 능력이 일어나고? 이거 아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받는 자 외에. 그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인들이 다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면 있고 한 여자는 그대로 버려둡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교회가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사탄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였어요. 사탄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우리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귀한 사명은 선교함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런 귀한 약속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믿음교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